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예. 이 문구요. 이런 신봉사까지. 이거 다른 분한테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? 이승기 씨나 강우동 씨가? 뭐 구하라 씨한테? 응. 이런 신봉사까지. 어이 되게 진짜 기분 나빠. 어떻게 했는지. 이 신봉선 같이 생겼다는 이 말이요. 진짜 방송 가능한 욕 같아요. 그냥 아니에요. 저를 또 예쁘게 봐주시는 언니 오빠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. 제 이름을 쳐보잖아요. 그럼요. 검색창에 정말 어떤 분이 사진을 찍고 그 밑에 그 친구분이 장난을 치는 야 너 신봉선처럼 나왔어. 그러니까 걔가 야 너 죽고 싶냐? 야 너 죽고 싶냐? 뭐 이런 그럼 또 다른 친구가 그 밑에 리플을 달아요. 예. 야 네가 참아. 그리고 네가 신봉선보다 훨씬 예뻐하는데 사진이 보이잖아요? 예. 저보다 엄청 못생겼어요. 제가 훨씬 예쁘거든요. 근데 그 사실 그 정말 못생긴 여자의 한 아이콘처럼 제가 비춰지잖아요. 예. 예전에 한번 사연이 왔어.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, 술래를 뽑기 위해서. 근데 외치는 소리가 안 내면 신봉선. 되기 싫어서 얼른 낸대요. 아니 근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신봉선 씨 닮은 연예인 많이 화제됐었어요. 한지민 씨도. 한지민 씨, 태연 씨, 뭐 아이유 씨. 아이유 씨. 아이유 씨. 사실 아이유 씨 신인 때 그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약간 닮은 것 같아요.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아이유가 솔직히 은근 닮았어요. 그러니까 저도 네. 솔직히 말해서 왜 은근 닮았는데 왜 다를까? 왜 쟤는 니모의 여신이면 나는 왜 못난이 캐릭터일까?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유는 되게 땅 좋은데 예. 집을 잘 지었어. 아, 집은 이게 똑같은데 예, 지대도 좋고 땅과의 위치가 예, 근데 저는 너무 협곡에서 나는 집을 지었어요. 민나고 막 이런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못난이 캐릭터의 한 아이콘이지만 예. 사실 제 못난이 캐릭터에는 거품이 좀 많아요. 사실 이렇게 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잖아요. 사실 예. 그죠?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나보다 못생겨야 되는데 뭐 본인들보다 예뻐서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은혜 씨, 우혁 씨가 진짜 솔직하거든요. 예. 그런 안 가리고 말하는 사람이에요. 예. 우혁 씨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등 돌리고 있는지 깨졌어요 지금. 우혁 씨. 아니, 자세를 하면서 날 보고 아, 너무 웃겨서. 왜냐면 예전 2006년도에 만났을 때도 저렇게 자학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. 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?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요? 네. 솔직히. 자학객으로 나 진짜로. 아. 그리고 사실 그 제 뒤를 따르는 못난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. 예, 제가 예, 먼저 예, 나와서 예. 학벌 못난이로는 박지선 씨가 계시고요. 예. 사실 정말 미안한 못난이는 우리 오나미 후배. 정말 실제로 보나 TV로 보나 늘 한결같이 좀 완벽한 캐릭터인데 예. 제가 선배로서 그 많이 갖춘 애를 좀 이렇게 빛을 못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. 아 저는 예. 오나미 씨 저희 드라마 제가 까메오 예, 출연해서 예. 봤거든요. 예. 비슷하신 진짜 우리들 사이, 우리 같은 캐릭터 사이에서는 봉선 언니는 정말 고현정 씨 급이세요. 아, 진짜 농담이고. 저도 제가 못난이 계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왜? 아, 진짜. 아니, 이렇게 오면은. 왜? 저는 진짜 개그우먼 한 다음에 못생겼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니까요. 아, 나도 처음 들었어. 진짜 인터넷에 보면요. 신봉선, 정주리, 오나미 이 셋 중에 사귀려면 누구랑 사귈래? 이게 정말 네티즌